Hi everyone, K6300 인석기동거석입니다. 이번에 여기 영월역에서 이제 표끈권 기숙사로 돌아가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무한 도전을 한번 올려봅니다. 자, 일단 표 끄는 것부터 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상하죠? 네, 오늘 도전한 무리한 도전은 KTX 5분 내로 환승을 한번 도전을 해볼 거예요. 완전 미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 가기 하루 전에 표를 이렇게 끊고 이제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일단은 내일 2시 27분 열차가 지연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일단 내일 일찍 끝나는 날이라 2시 27분 열차 타러 내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자, 저는 지금 영월역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영월역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날씨 진짜 덥네요. 일단 여기서 2시 27분 열차를 탈 건데 아마 1시간 반 정도 더 기다려야 2시 27분 열차가 오거든요. 10번은 무궁화 1636 열차입니다. 이 열차 이제 지연되지만 않으면 3시 정각에 제천역 도착해서 5분 내로 KTX 이음으로 환승 가능하거든요. 아, 참고로 제가 탈 KTX 이음 열차 번호는 707 열차입니다. 제천역 내리자마자 엄청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타는 무궁화 1636 열차가 이제 타는 건 5번에 정차하거든요. 근데 제가 탈 이음 KTX 이음은 타는 거 3번에 정차합니다. 나는 어제 미리 표를 끊어놨어요. 어제 보이죠? 자, 일단 1시간 동안 열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열차 지금 플랫폼에서 만나요. 지금 열차 시간 10분 정도 남아서 여기 영월역 플랫폼 왔어요. 이제 곧 있을 열차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차 지금부터 이상한데 아직도 정차했네. 안 쓰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열차 오면 다시 찍겠습니다. 내가 바보지. 잠깐만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다리 슬슬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한 3시 넘었을 것 같아요. 아, 시원하지? 예전 내리면서 정차한 정도 그냥 다 그냥 바로 뛰겠습니다. 그냥 확 바로 뛰겠습니다. 자, 뜁니다. 와, 겨우 마시면서 되네.
너! 와, 저는 KTX 이윤입니다. 와, 닿았다. 아, 드디어 KTX 이윤 탔습니다. 배터리가 남아 있어서 와, 간신히 탔다. 오, 일단 그냥 올릴게요. 거리도 있네요. 아, 이게 전등이 어떻게 달려있구나. 저도 처음 그 KTX를 타봅니다. 와우. 야, 그럼. 좀 이따 만나 뵙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자, 지금 3분 뒤에 단양을 도착합니다. 에? 뭐야? 2호차가 아니라 5호차였어? 이런 망한 호차번호를 똑바로 확인. 네, 이렇게 해서 KTX 이후로 환승하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